Times. 네, 이번엔 내쉬의 세계로 한번 가봅시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쉬입니다. 올해 가장 핫했던 기타. 뭐 SO7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핫했고 네. 그리고 기존에 그 지금 스쿼드 1위를 하고 있는 게 SO7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차피 얘가 웬만하면은 1위 탈환은 아마 힘들 것이고 네. 지금 스쿼드 기준으로 88.33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1위를 하는 기타들 대부분 뭐 내쉬도 그렇고 2위인 아이바네즈 라리바실리오도 그렇고 그 3위에 랭크된 내쉬의 베이스 JB5도 그렇고 S63도 물론 그렇지만 은총씨가 좀 하드캐리하거나 승치씨가 하드캐리한 모델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 둘이 할 때보다 점수가 좀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은총씨도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친구가 1위 탈환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SO7은 이 88.33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점수에 있고 같은 동일 종목의 기타는 스쿼드 탑10 안에 같이 넣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사라진 비운의 57들이 진짜 많아요. 이걸 다 넣었으면 지금 그 스쿼드 탑10이 다 얘예요. 최근에 했던 스쿼드만 살펴봐도 네. 올해 1월에 했었던 SO7 미디엄 에이지드가 이게 엘더바디의 394만원 네. 엘더바디 롤라픽업 네. 83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엘더바디의 롤라픽업 싱싱 험 모델이었어요. 요게 88.33 이게 제일 높게 나온 거였군요. 406만원 이게 정말 엄청났습니다.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 소닉 블루 네. 에이지드도 굉장히 잘 돼서 디자인 점수도 잘 받았고요. 373637이라는 놀라운 경이로운 사운드 점수 네. 가성비 17, 16, 18 나오고요. 네, 여러분 사운드는 이렇게 맞추세요. 야 너 좋다 잔가시까지 발라내 순살 빈티지 네. 88.33 네, 그 다음에 SO7 미디엄 에이지드 엘더바디의 롤라픽업 세트 이것도 역시 네, 싱싱싱 모델이군요. 이거는 네. 그 80 몇 점이에요? 요건 86.5. 요건 은총 씨가 없었어요. 둘이 했는데도 네, 둘이 했는데도 86.5. 엄청났죠. 그 다음 거는 엘더의 역시 롤라 픽업 싱싱싱 3톤 선버스트 모델 이거 87점 나왔고요. 네, 엄청납니다 정말. 그 다 집어넣었으면 한 1위부터 6위까지가 다. 네. 그리고 이건 뭐야? 88이 나왔네? 아, 그게 비운에. 네, 이게 가장 비운이었죠. 네. SO7 엑스트라 헤비 에이지드 모델. 이거는 은총 씨 있었으면 바로 1위 탈환했을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네, 선생님이 89를 주셨거든요. 선생님은 블랙 건우. 네, 저는 어란 빈티지. 네. 그래서 뭐 88, 87, 86.5. 네. 말도 안 되죠. 네. 88.33. 이게 뭔가요? 그래서 이 SO7은 진짜 가장 지금 스쿼드 쪽에서는 거의 깡패에 가까운 생태계 교란종을 하다 못해 생태계 먹이사슬의 정점을 찍어버린 네. 파괴범입니다.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뭐 잡식성, 포식자. 네, 네. 잡식성 포식자죠. 잡식성 포식자. 다 뭐 잡아먹었어요. 식물이고 뭐고 다 먹습니다. 네, 네. 다 먹었어요. 네. 네, 오늘은 SO7 라이트 에이지드 서프 그린 모델입니다. 색깔이 네. 네, 엘더고의 가격 쌉니다. 369만원. 굉장히 저렴하죠. 야, 이건 네, 뭐. 오늘도 롤라 픽업 세트예요. 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자,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 3.59kg, 두께는 44+1mm, 12프레트 뜰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엘더의 메이플 C쉐입 넥이고요. 클러스 네드 머신의 터스크 너트 41.3mm 너트 너비의 메이플 지판입니다. 네. 지판 공열 반지름은 253mm, 네.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프렛까지 있고요. 6105프렛, 픽업 세트는 롤라 빈티지 블론드 넥 미들에 박혀있고 브릿지에는 롤라 스페셜 S 모디파이드 픽업이 들어가 있는 싱싱싱 모델입니다. 원볼륨 2톤 5의 픽업 셀렉터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러 브릿지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외워버릴 것 같은 네. SO7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하지만 좋아요. 네. 정말 좋죠.
하겠다 이거. 야, 씨. 아, 샤레도 잘 어울린다. 표현력도 있고요. 뭐 어떤 싱글 쓰리 싱글 픽업 다 기타가 비슷하지만 중간 픽업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2단으로 넘어가면 더 좋죠. 아우. 아. 이게 내쉬의 매력이죠. 순살 빈티지. 이렇게 리드미컬한 기타를 치는데 저 그 하이에 잽잽거리는 톤이 예쁘게 나오면서 귀가 안 아픈 거. 네. 이게 진짜 내쉬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원래 귀가 정말 쏘는 네.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확 찡그러지죠. 네. 이빨이 시큰하면서. 네. 근데 이게 그런 느낌이 없어요. 네. 야, 듀얼리스트랑 찰떡이죠. 왼손잡이용 내쉬 들어오면 건우가 다 살 것 같아요. 네, 왼손잡이는 네. 건우가 사야 됩니다. 네. 오구 치다가 이거 치니까 무슨 5단 입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만큼 네, 아주 라이트하고 가볍고. 네. 레드락인데요. 마샬 게임도 뭐 잠깐 들어봐. 잘났다 잘났어. 좋습니다. 야, 이거 진짜 좋네요. 이거 또 코라스빨이 좋아요. 아, 코라스빨이고. 팬더로 바꿀게요.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네, 반주 맞춰서 한번 네. 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SO7 뭐 검증의 검증이 네. 끝난 기타. 뭐 88.33이 나오진 않겠지만 네. 얘도 그냥 오늘 이렇게 보고 사라지겠지만 예. 네, 그래도 아주 반갑고 좋았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렇게 서프그린 색깔 같은 거 이렇게 좀 봄이나 좀 야외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소리를 들어보면 또 매콤하고 달짝지근하고 사계절용 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계절용 기타 네. 알겠습니다. 어우 좋아 씨 그냥 쳐도 좋아. 자, 저는 예전에 뭐 순살 빈티지 네, 뭐 그렇죠. 이런 빈티지 뭐 그런 평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오늘은 그냥 이제 그런 평도 워낙 많이 드렸어요. 네. 근본 있는 빈티지 뭐 순살 빈티지 순살 생선가스 순살 전유어 어란 빈티지까지 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통합해서 드리는 느낌으로 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기타 보보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SO7은 이제 그리운 기타가 되었어요. 네. 뭐 점수 뭐 스쿼드를 발표하나 마나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네요. 뭐.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네. 총점은 84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5점, 평균 84.5. 이게 그 84.5가 이제 낮게 느껴질 정도. 네, 낮게 느껴질 최근에 정도. 너무 높은 점수들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88, 87, 86.5 이게 좀 말도 안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고여서 이제 그렇습니다. 80, 이 SO7은 이 스쿼드 점수대가 어디서부터 포진이 되어 있냐면 83부터 88까지 있어요. 예. 말도 안 되죠. 이게 좀 의도적으로 좀 깎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심합니다. 내쉬를 이제는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은 게 예. 우리 스쿼드 12 안에 예. 한 브랜드는 하나씩만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해야지 좀 브랜드 좀 이런 어떤 다양성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이거 뭐 내쉬가 뭐 다 잡아먹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재미가 없지. 또 우리가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베이스가 뜨기 있어. 그러니까 베이스 3이 계속 그것도 없어지지도 않아. 너무 높게 있어가지고 브랜드별로 하나씩만 해야 되겠어. 예, 그래 네, 그럴 것 같아. 진짜 네. 저희가 이거를 한번 브랜드별로 많아도 그러니까 최대 두 개. 네. 하나는 조금 그러니까 네. 브랜드별 최대 두 개에서 그렇게만 스쿼드 허용을 탑 해야지. 네, 약간 저희가 좀 기준을 좀 조정을 해볼게요. 이게 네. 너무 왜냐하면은 스쿼드에 유리한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이바네즈나 내쉬가 대표적인 네. 브랜드들인데 너무 독식 체계로 가버리니까 이게. 네. 좀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스쿼드 탑10에 좀 더 다양성, 재미를 좀 제고해 드리고자 저희가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스쿼드 탑10 안에 한 브랜드는 최대 두 개. 네. 어떤가요? 그럼 최소한 다섯 개 브랜드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좀 리그를 1부 리그, 2부 리그로 이렇게 나눌까? 아, 그런 방법도 그러면 있고요. 2부 리그는 어쨌든 좀 떨어지게 느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은 1위 내쉬, 2위 아이바네즈, 3위 내쉬, 4위 내쉬, 5위 팬더, 6위 아이바네즈, 7위 콜트, 7위 또 공동 7위 내쉬, 그리고 9위 팬더, 뮤직맨 아이바네즈. 이거 몇 개 없어 브랜드가. 아 그냥 하나로 해야 되겠다. 다 두 개씩 다 잡아먹고 있네. 네, 하나로 돼. 지금 보면은 내쉬, 아이바네즈, 팬더, 콜트,
뮤직맨. 뮤직맨. 다섯 개밖에 없어요. 네. 탑10 안에 브랜드가. 탑 10인데. 응, 탑 10인데.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뭐 비틀즈야? 이거 줄 세우기가. 아, 이거를 뭐 진짜 브랜드별로 하나씩만 해야 되나?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4.5 받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내쉬 다음 또 팬더가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 맥펜입니다. 야, 오랜만이에요. 네, 맥펜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오랜만에. 저건 좀 저렴하죠? 149,000원입니다. 물론 뭐 이것도 많이 오른 거긴 많이 하지만 네, 이 오늘 했던 그 기타들의 가격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거의 약간 덤. 네. 앞에 했던 깁슨 거 잘 사면 하나 얹어 줄 것만 같은 정도의 그래, 가격. 그래,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엔 충격적인 점수를 또 받아가네요. 네, 84.5. 맥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